저희 위편장 개한의원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만성적인 위장장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표현이 본인의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러한 표현은 식사 후에 속이 너무 답답하고 더부룩하거나 혹은 심한 체기나 막힌 느낌 등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뱃속의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멈추는 것일까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장이 실제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을 위마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능성 위장병 중에서도 아주 정말로 심각한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마비가 생기는 데에는 대개는 수술 후에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이거나 혹은 당뇨병이 너무 오래되어 당뇨병성 위마비가 생기는 경우이거나 기타 다른 질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장병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위마비 환자는 음식이 들어가기는 하나 위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나중에 거의 대부분 심한 구역감이나 구토를 함으로써 뱃속의 음식물들을 거의 다 개어내게 됩니다. 일반적이고 만성적인 위장장애 환자들은 본인의 느낌상으로는 마치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의 운동성, 즉 위장의 움직임의 문제로 위장 운동이 너무 불안정하거나 혹은 너무 불규칙해도 또는 위장이 수축과 팽창하는 이러한 탄력성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나 혹은 위장 안의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마치 뱃속에 있는 위장이 멈추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장의 감각 문제로 위장 안의 내부 감각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어서 이를 전문 용어로 내장 과학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장은 심장처럼 우리가 잠을 자거나 혹은 낮에 깨어있을 때나 음식을 먹기 전과 먹은 후에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먹기 전과 먹은 후에는 그 운동 양상이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식후 5시간이나 6시간 이상 지나서 위장 안에 음식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면 위장은 아주 미세하고 조금씩 약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공복시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강력하게 혹은 활발하게 움직임으로써 음식물을 갈고 부수고 혼합하여 십이지장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위장 운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특히 식후에 심한 더부룩함이나 답답함을 느낄 때 흔히들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혹 아주 심한 위무력증, 즉 위장이 움직이는 힘, 즉 수축력이 매우 약하여서 위장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부수고 혼합하여 배출하는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심한 위무력증 환자들도 위마비 상태는 아니므로 조금씩이나마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마비라는 질환은 그리 흔한 질환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위편장 개한의원에 본인 스스로 위마비라고 진단을 하고 내원을
한 환자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진짜 위마비 환자는 1년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못하여서 수개월 이상 체중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조금 있다가 심한 부역감이나 구토로 매우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위마비가 아니라면 위장은 거의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으므로 스스로 위마비라고 판단을 하여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위장이 멈췄다고 느끼는 분들은 위장의 기능, 특히 위장의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저희 한의원에서 하는 위장 공능 검사와 같은 위장 기능 검사를 해보면 어느 부분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한방 치료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편장 개한의원에서는 위장 공능 검사나 양도락 같은 기능 검사를 함으로써 환자들이 표현하는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멈춘 것 같다는 위장의 기능 문제를 측정하고 평가하며 치료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장 공능 검사를 통하여서 현재 내 위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위장이 움직일 때 수축하는 힘은 양호한지, 위장의 수축과 팽창하는 연동 운동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식물이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원활하게 배출은 잘 되는지, 이러한 위장 움직임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은 양호한지, 이러한 것들을 정상인과 비교를 함으로써 위장이 실제로 멈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장의 어느 부분에 운동성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치료를 통하여서 불편한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위장 기능들이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재검사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멈추었거나 움직이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대개 이미 위장의 운동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장 공능 검사와 적절한 한방 치료를 통해서 빨리 개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